빛나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 방문 등으로 취소됐던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사퇴 갈등 이틀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당정 갈등은 봉합 수준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군부대를 찾아가 청년 공약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저격수로 불렸던 이현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합니다. 새벽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며칠째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대세론 부추기냐, 헤일리의 극적 반등이냐, 공화당 경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 방문 등으로 취소됐던 일정을 다시 이어갑니다. 사퇴 갈등 이틀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열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당정 갈등, 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 부담을 덜고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당 사무처도 방문합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중앙 당사를 돌며 당직자를 두루 만날 계획입니다. 어제 예정됐던 일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서천 화재 현장을 찾으면서 하루 늦게 재개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화재 현장 점검 이후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까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과 여러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길게 나눴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한 위원장 거취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과 전격 회동이 이루어진 건데 당정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진 않았지만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충돌은 이 김건 여사 관련 논란 때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측의 갈등이 이 본격화되기 전에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을 이 당 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저희 TV조선이 취재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이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왜 성사가 되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성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 메시지를 전한 시점은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오던 지난주 무렵입니다.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과를 할 경우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뒤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런 입장에도 여권 내에서 사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히 이어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주류는 김 여사 논란의 본질은 몰카 공작으로 사과할 경우 야권 공세가 더 커질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든 그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또 과거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출마까지 했던 이현주 전 의원이 다시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외연 확장을 원하는 이재명 대표의 권유에 따른 건데 이 대표는 오늘 군부대를 찾아가 청년 공약을 발표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됐던 이현주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같은 당 소속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며 탈당했습니다.
대신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며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협치를 해서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립만 하면서 결론 없는 목소리 높이기만 반복돼 왔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 이 전 의원은 2020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한 뒤 부산에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다 18일 다시 탈당했는데 6일 만인 오늘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서 복당을 제안했다고 설명했고 민주당도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대의 일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찾아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비군 1년 단축과 장병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군부대 방문에 앞서 10번째 총선 인재 영입식에도 참석하는데 민생 분야 영입 인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강추위가 덮친 지난밤 전국 곳곳에선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경기 화성에선 야적장이 불에 타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연기는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0시 15분쯤 서울 은평구의 8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아파트 절반이 까맣게 탔습니다.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벌써 연기가 꽉 찼어요. 베란다를 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가 차가지고. 불이 난 집에 있던 8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두 명이 다쳤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불편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불길은 40분 만에 잡혔지만 집 밖으로 대피한 주민 50여 명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화성의 한 야적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5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1시쯤엔 대전 유성구의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양측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갈등 봉합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피해 현장에서 먼저 도착해서 깍듯하게 또 윤 대통령을 맞았고요. 서울로 돌아올 때는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만남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위원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는 이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기에는 갈등이 봉합 수순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앵커께서 앵커 멘트로 말씀하시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틀 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갈등이 일어난지. 저도 이틀 만에 이렇게 갈등이 진화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언제나 갈등이 보면 언론의 양쪽에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로 일주일 내지 열흘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런 식의 제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이틀 만에 그것도 서천 화재 현장을 내려가면서 서로 새벽에 조율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네. 대통령이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리라는 건 사실 평론가가 아니라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봉합하는 또는 해소되는 어떤 모양새를 취해야 됐다라는 양측의 어떤 절박함이 예.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뭐 언론에서는 2차, 3차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갈등이 있었을 때 선거는 네. 참패한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4기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두 전직 의장이 정면 충돌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로 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2차, 3차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봉합 수순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권이 이제 조기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어떻게 할 건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봉합이 이렇게 빨리 될이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봉합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봉합이 안 되면 양쪽이 다 지는 거니까. 네. 근데 봉합이 전 며칠 정도 서로 이제 얘기가 물밑에서 오고 가다가 저는 대통령과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봉합이 될 줄 알았는데 네.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이 봉합, 이건 봉합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뭐냐면 이 별 나온 얘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화재 현장이라는 건 화재 현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하러 간 건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서 대통령 어깨를 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표시하는 이건 봉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급하니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죠, 양측에서. 네. 문제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회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예. 저도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취 문제라지만 앞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으면서 이게 서로 양해하는 뭐가 돼야지 이게 봉합인 것이지 네. 이건 봉합이라고 얘기해보다도 과거에 검찰총장 대 부하검사가 이렇게 만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 그러한 양측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다시 말하면 수직적 당정관계를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고 봤는데 네.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도 오히려 소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 네. 일각에서는 애초에 네. 두 사람의 갈등이 기획된 약속 대련이었던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속 대련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쪽이 이득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권 전체가 뭔가 시너지가 생겨야죠. 그래야지 약속 대련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정치적으로. 지금 저 부분은 아무런 이득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단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조금씩 수직적 당정관계를 변화시키는 조짐을 보였다라는 점을 전 꽤 이제 높이 평가했었는데 그런데 예. 지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서로 뭐 조율을 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화를 내고 전 그건 전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권이요 이제 갈등을 조기에 이제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 이 오해가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그냥 봉합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저런 상황에 뒤에 저런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요즘은 예전과 진짜 달라진 게 뭐냐면 모든 그런 그 이 만남,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만남이 다 공개가 돼요. 네.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일요일 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서실장과 집권여당 대표와 집권여당 원내대표 3인의 회동의 이야기들이 지금 전 국민한테 다 알려졌어요.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것을 누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것을 지금 공방을 벌이거든요. 네. 저는
어찌 됐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플레이를 어느 쪽에서는 한 거예요.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와야지만 이철규 의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오해의 여지가 있었구나. 무슨 말인가 서로 나눴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서건 어쨌든 언론에 흘렸고 그게 푸키뉴스의 단독이 보도가 됐고 또 채널A나 뭐 SBS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그날 큰 어떤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믿으려면 앞으로도 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관리 정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국민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결정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틀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단히 대단히 이번에 좋은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일정 정도는 통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친윤계 이용 의원도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촉구하려다가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네.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친윤계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국민의힘의 초선 그룹들이 굉장히 전 뭐 좀 홍위병 같은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나경원 의원 지난해 3월에 출마를 할 때도 그랬고 그때 뭐 연판장 돌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지금 친윤 그룹의 초선 의원들의 이 응집력이라고 할까 이게 현저히 적어지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가 이용 의원이 그 단톡방에 뭐 이제 지지를 철회했다는 거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좋아요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감을 표시한 의원이 최춘식 의원하고 정경희 의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 같은 뭐 40여 명이 막 연판장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저히 그 이용 의원 등의 이런 초선 의원들의 이른바 좀 비판적으로 볼 때 신용그룹의 홍위병 같은 역할은 줄어든 거예요. 이번에 이용 의원 같은 경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에 어쨌든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여권에 말이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번에 며칠 됐습니다만 이용 의원이 취한 모습은 그야말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공천을 받고자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 안 보였어요. 그런 걸로 밖에 저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권 전체가 봉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그야말로 봉합이 뭡니까? 실로 가지 꼬매놓는 게 봉합이거든요. 한자가 그래요. 이제 그 정도라고요. 이게 재봉틀 박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재현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용 의원이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한 건데 이러한 정치 행태는 좋은 정치 행태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최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봉합이 완전히 된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서 사과는 했지만 비대위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퇴 문제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 됐을 때 과연 이게 봉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보기에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발언 문제도 있지만 마포 을과 관련된 마포 을에 아직도 당협위원장도 있고 당협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략 공천이 결정된 양 단상에 올라갔던 문제.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부 종교계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냈던 게 김성동 당협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종교계의 목소리도 그 굉장히 컸다고 지금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찌됐든 지금 윤저이 비대위원장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과 관련된 앞으로의 행보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만약 출마를 해서 전략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받으려면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출마를 하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비대위원을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 연착륙이 될 텐데 둘 다 그대로 나는 비대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공천도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 봉합 국면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정치쇼를 했다는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렇게. 뭐 정치 쇼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뭐 화재 현장 가서 쇼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전 민주당은 저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지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이 충돌이었는데 갈등이었고 이 부분을 예. 저렇게 화재 현장 가서 화재 현장은 어쨌든 다른 화재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화재에 대한 보도보다는 지금 이제 여권의 갈등 봉합 쪽으로 이제 화재 현장이 좀 이렇게 희석된 면이 있다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렇게 무슨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급히 막 봉합하려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좀 비춰진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비판하면 되는데 화재 현장에서 정치 쇼를 했다. 쇼를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게 뭐 약속대로이고 이러니까 뭐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런 네. 제가 볼 때 그 쇼는 아니고. 네. 아 그럼 어쨌든간에 이게 좀 어떤 그 정제된 장소에서 뭔가 네. 진지하게 얘기가 오고 가면서 봉합의 측면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예. 그런 점은 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앞서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당이 사과를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잘못한 것 전 있다고 봐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이 뭐 백 사건이 예, 네. 이미 꽤 오래전에 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문제는 분명히 함정 취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백과 관련돼서는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그때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예. 총선을 앞두고 직전에 이렇게 뭐 마치 수세에 몰린 듯한 집권 여당이 수세에 몰린 듯한 이런 어떤 모양새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사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 어떤 부분도 지금 감추는 게 없다.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되고 있다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일부 의원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걸 만약 그때 돌려줬다면 이건 횡령죄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보다 그게 선행돼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사실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사과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사과를 하지 않을 건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친윤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고 김 여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고 또 사과를 하면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거라는 이유에서 사과 불가론을 주장하고 맞아요.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잘못된 해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볼 때. 예. 예.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많은 그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말다나 네.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좀 네. 다른 편으로 하자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당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건 국민들의 그야말로 눈높이에 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물론 사과를 해서 민주당이 또 공세로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공법으로 네. 이러이러한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뭐 기자회견 형식이 돼도 좋고 다른 형태가 돼도 좋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풀지. 네. 이걸 민주당의 공세가 두려워서 그냥 사과를 안 한다? 그건 전략이 아니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당이 요구하면 하겠다. 그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네. 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 얘기했다고 정말 아니말로 난리가 났는데 네네. 당에 누가 나서서 사과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당이 요구하면 하겠다는 얘기,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가 그냥 안 돼요. 예. 그래서 저것도 하려면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의 요구에 따르겠다 말은 좋은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은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예. 그건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 의원은요, 한때 반문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복당을 권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이현주 의원의 그런 메신저로서의 어떤 역할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또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해왔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이재명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반윤과 관련돼서 이렇게
크게 포용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텐트를 치면 민주당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예. 그런 그 부분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얻는 것만 있겠습니까? 잃는 것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을 뛰쳐나갔을 때 한 표현이 친문 패권주의를 저항하겠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나갔다는 예. 그럼 지금 친명 패권주의는 친문 패권주의가 다르냐 이걸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자기가 그 정당성을 얘기해야지만 아 달라졌다 패권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민주당이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친명계 비례 의원인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이 양이원영 의원도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비례 대표들이 같은 당 형역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는 피하는 게 관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요즘 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뭐 저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은 권리당원의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바꿨지 않습니까? 당원 단계로.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인데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 이제 친명계 성향의 비례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서 거기서 경선을 하긴 하되 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갈등 구도의 좀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까 좀 지난 이현주 의원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건. 네. 아니. 네. 이현주 의원의 당적을 제가 보니까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게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어요. 당적 옮길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복잡하니까 근데 이건 너무 심합니다. 다섯 번 옮기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현주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상당히 그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이현주 의원은 저도 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민주당과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뭔가 중도지대에 새로운 정치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정치인인 줄 저는 알았다고요. 네. 뭔가 상당히 괜찮은 생각을 하는 정치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민주당 지금 친명 논란 때문에 한창 이 친명 패권주의라는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양쪽을 비판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을 가기 위한 결과론적으로 목선으로 친윤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던 거란 그거밖에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실망했다. 제가 그거 하나 처분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명계 비례 의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지금 약간 이현주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수진 양이원영 의원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체표 동의안에 왜 가결을 표를 던졌냐 이렇게 현역 의원에 대해서 친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출사표하는 이야기가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미래, 비전을 보고 뽑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갈 건가 그것이 국회의원에 뽑아야 되는 어떤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비전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네. 누가 더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다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네. 중도 내지는 뭐 합리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당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패권주의가 바로 이런 패권주의입니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한두 사람의 정치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주의는 퇴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경쟁을 지켜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도 저는 편치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에 이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심장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럼 친명계 외 비명계 의원들은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닌가요? 그리고 네. 민주당 의원은 뭐 반드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야 되는 겁니까? 전 저런 말들이 저런 말씀하는 저 의원들은 어쨌든 공천을 의식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아. 공천에 도대체 사활 거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아니 무슨 거기가 이재명 대표의 심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친명계건 비명계건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별 생각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단지 어느 선에 줄 섰냐밖에 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네. 저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거 저런 부분들은 중도층 유권자에게 썩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다. 소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명계 인사들이 이른바 찐명 마케팅으로 비명계 현역 의원들 자리에 도전하는 당 상황을 두고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시죠.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예.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친문들 나가라. 이젠 드디어 이해찬계도 나가라. 찐명 남고 다 나가라 뭐 이런 거네요. 목숨 걸 걸고 이재명을 사수할 사람들은 우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가짜다. 나가라. 근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당선 많이 돼야 된다. 네. 뭐 그 얘기에 불과하죠. 예. 네, 수박이 나가니까 좀 덜한 멜론들 나가라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친문계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이 지역구의 친명계 인사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는 모양새인데 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영표나 전해철 의원도 사실 친문에 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좌장격에 해당하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문과 친명의 대결 구도는 그렇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네. 친명과 비명 또는 친명과 반명의 대결 구도가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났었죠. 예. 근데 이제 선거가 막 다가오니까 목전에 오니까 이제 홍영표 전재철 의원은 좀 친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의원들입니다. 네. 친문으로 봐야죠. 아, 친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친문인데 예. 이 친문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게 아니냐 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 정당 경선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이 비율도 있고 규정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당원을 어떻게 명부를 짜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아. 정당 경선이라는 게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 대단히 불리할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공정한 경선인데 시스템 공천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럽니다. 여든 네. 야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친명이 점점 비친문계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앞서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친명들의 외침 이게 이제 비명에까지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친명 쪽으로 많이 힘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에서도?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이건 사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좀 한나라당 시절에 친이 친박 뭐 공천 학살 기억하시잖아요. 당연히 이 친문들을 밀어내고 이제 친명이 주류로 이렇게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얼만큼 국민들에게 호소를 이렇게 다가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이재명 대표의 가격표를 던졌다 안 던졌다로 뭐 몰아내는 그런 형국이 된다면 네. 그야말로 이재 사당이 맞구나라고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념과 정책 갖고 대결을 해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함께했던 당신들이 나가라. 이런 정책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심장 운운하면서 가결표를 던졌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무기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결표 던졌지 안 던졌지 하고 지금 뭐 이 공격하는 것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태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살을 애는 듯한 이 한파에도 거리로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로 거리 노동자들입니다. 네, 특히 폐지 줍는 노인들은 하루 만 원, 2만 원을 벌기 위해 강추위와 마주해야 합니다. 정은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센터.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78살 박길준 할아버지가 박스를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박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이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담은 10원이라도 보려고. 박스 하나를 주워 남는 돈은 10원.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 달 15만 원을 법니다. 이런 박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휴식 공간은 폐지가 쌓인 창고입니다. 매일 이곳에서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잠깐 몸을 녹이려 드시는 믹스커피는 10분도 채 안 돼 살얼음이 맺힙니다. 폐지를 가득 실을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는 65살 이근화 할아버지. 길을 걷다가도 폐지가 보이면 멈춰서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몸을 녹이려 재활용센터에 들렀지만 난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춥긴 추워요. 많이 추운데 남들도 다 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정리가 되면은 조금씩 쉬고 또 나가서도 일도 좀 하고 그래요.
지난달부터 50여일간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 수는 237명이었고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걱정인 노인들은 한파 속에서도 일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500억 원대 횡령과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이 구속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직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자신을 모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1억 원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이 대표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다가 오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주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퇴정했습니다. 이게 흔한 일입니까? 중에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네. 어저께 오전 재판은 출석을 하고 오후에 갑작스럽게 재판부에 퇴정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그것을 보면은 기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떠한 병원 진단서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서류는 제출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재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이전에 12일에 이미 공판 준비 기일을 했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부에서 변호인과 이 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상황인데 그날은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변호인 측에서는 23일로 되어 있는 재판에 대해서 출석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23일은 어저께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루려는 변호인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혹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출석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 퇴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정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주지하다시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살인 미수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고 입원까지 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예. 어떤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오후에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퇴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판부 허가 사항이고 거기에서 사실 검찰의 의견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그 의견을 밝힌 것이고요. 네네.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면 공판기일은 연기가 되고요. 그대로 증인신문을 진행을 하고요. 예. 차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그리고 변호인은 계속 재정하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예. 사후에 피고인이 같이 출석을 해서 그 증인신문 조서가 제대로 신문이 되는 것인지 증거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증인신문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전혀 재판 지연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검찰은 원칙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와 공모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내놨다는 건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저께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유동규 본부장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했을 때 그때 본인이 이재명 캠프에서 성남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약들을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3일 정도 밤을 지새우면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공약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출판 기념회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사실은 보려면은 약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공약을 같이 만들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후에 그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어떠한 자리를 제안하는 뭐 연락이 없다라고 하는 한탄이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도 어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유동규 씨 주장에 대해 이재명 예. 대표 측은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일단 공약이라는 것은 정무직, 특히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공약 이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느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단 한 사람의 의견을만 가지고 공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번 있었던 증인신문 기일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제적으로 현황 보고와 관련돼서 제대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이 직접 보고하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직보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은 사실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변호인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네네. 그리고 공약 이행률을 보고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공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내용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적했거나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후에 취득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심의 낡은 공원이 새 공원으로 거듭나고 또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들을 심층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세권, 숲세권이 뜨면서 이런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원을 품은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된 비결은 뭔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경기도 수원의 영흥숲 공원입니다. 공원의 한켠에는 1500세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을 넘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원을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했으니 그래서 인기가 더 높았죠.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언제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좀 자연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이처럼 아파트가 공원을 품을 수 있었던 건 민간 공원 특례화 사업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노후 공원을 재정비해 주는 대신 공원 부지 일부를 받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전국 24개 사업 중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환수액이 8천억 원을 웃돌 거란 분석입니다.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를 하게끔 했고요. 공원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선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 또 경기도 등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이 공공대중교통 할인카드 이 줄줄이 출시를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월정액권 기후 동행카드 어제 판매 첫날이었는데 완전 매진됐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6만 원대 무제한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식 카드입니다. 아, 네. 어제 판매 첫날이었는데요. 반나절 만에 2만 6천여 장이 팔렸고 일부 판매점은 품절 사태를 빚었는데 오늘 27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 한 장만 갖고 있으면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용지역이 서울지역으로 국한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한테는 혜택이 큰 교통카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불만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크게 불만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이게 서울시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수도권과 경기도와는 좀 협업, 조율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를 갖고 있으면은 서울시내를 벗어날 경우 예를 들면 신분당선, 서울지역 이외의 지하철이나 광역, 공항버스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서울지역에서 서울시내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경기지역에서 하차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충전 방식인데요. 이게 모바일 카드가 있고 실물 카드가 있는데 모바일 카드는 아직까지는 갤럭시폰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는 실물 카드를 지하철 역사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실물 카드를 구입할 경우에도 지금
구매와 충전은 모두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라는 이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국토부에서 오는 5월에 KPS를 출시할 예정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동행 카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능의 사지선다 문제도 아니고요. 네. 국토부가 KPS를 그리고 일부 뭐 서울 비롯해서 경기도, 인천까지 4개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네. 우선 국토부는 오는 5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KPS는 전국구 교통카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타게 되면 이용 요금의 2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청년은 할인율이 30%, 예. 그리고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률을 높였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기후 동행 카드는 이 서울시 벗어나는 광역 버스 신분동산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KPS는 가능합니다. 전국의 지하철, 시내버스, 신분당선 그리고 3월 개통 예정인 GTX-A 노선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예. 다만 단점은 15회 이상 사용했을 경우 월 60회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광역버스를 타서 이제 이 수도권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KPS가 유리하고 반면에 이제 서울 안에서만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는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기후 동행 카드가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법이 시행된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하는 건데 그 배경이 있겠죠? 맞습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 구입할 때 구입 시기 그리고 구입 매장, 네.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호갱님 차단법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통신사 간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까 소비자 혜택은 줄고 통신사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통신 3사가 올해까지 3년 연속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통법을 폐지해야 통신사 간 경쟁을 좀 촉진시켜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이 통신 요금이 줄어드느냐 이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스마트폰 5G폰 쓰세요? 네. 그러면 네. 적어도 뭐 100만 원에서 아이폰은 200만 원까지 가거든요. 네. 어지간한 TV 냉장고 고가 이제 이 가전제품과 비슷한데 어쨌든 통신사의 이제 지원금 공시의무 없애고 여기다 판매대리점도 공시지원금의 15% 상한을 없애게 되면 네. 경쟁이 유발돼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 예. 근데 단기적으로 과연 통신비 부담이 곧바로 줄어들 거냐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점에 가면 고액의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비싼 요금제 권합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통신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그러면 단통법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 선택 약정 할인제도 보조금을 이제 받는 대신에 월 이용 요금을 할인받는 이거는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 대선에서 첫 예비선거가 치러져서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양자 대결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굳힐지 아니면 현지 지지율이 높은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극적 반등을 이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가 줄줄이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추운 날씨에도 경선에 참여하려는 유권자 행렬은 줄을 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가 시작됐습니다. Voted for Trump. And why did you vote for Trump? Because he's still a businessman. He's not a politician. I think New Hampshire is going to surprise everybody and that Nikki is going to be the candidate. 뉴햄프셔 예비경선은 미 대선 예비경선 가운데 가장 먼저 치러져 유권자 민심 풍향계로 불립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I'm very confident. I mean, this is it. Look, this is we just stopped here. We stopped at a polling site. We picked it at random. 앞서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에서 고배를 마신 헤일리 후보는 반전을 기대합니다. 뉴햄프셔는 미국 내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주입니다. Donald Trump has shown he's good at breaking things. But you gotta have somebody that can fix things too. 당원 대회에서 과반 지지를 차지한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도 큰 격차로 승리하면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정말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정말 춥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한파로 바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매향항 주변 갯벌입니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너무 추워서 며칠간 이어지는 한파가 야속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추위가 기승을 부려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기분입니다. 네, 정말 이번 주 너무 춥습니다. 그래도 추울 때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재밌는 사진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광화문인데요. 한파로 사진이 온통 푸른색입니다. 사진에서 추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온기를 보니 한파를 새롭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보면 추위가 마치 커다란 이빨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큰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 장면도 한파 속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은 식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이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대전과 안동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도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충남과 호남, 제주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최대 10cm, 충남 서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로는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